이번에 할 게임은 포켓몬스터가 아니라 진격의 마스터라는 게임이고요. 새로운 포켓몬스터 게임이 있다고 해서 댓글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게임 이름 자체는 전혀 포켓몬이랑 관계없네. 진격의 마스터면은 구글 로그인, 페이스북 로그인. 퀄이 굉장히 좋네요. 일단은 로딩 화면부터 해서 약간 이제 포켓몬 게임 쪽은 약간 그런 쪽 게임이 많으니까. 허용. 표절 게임이 많으니까 이게 어떤 게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저작권 냄새가 나는 음원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허가하는 음원으로 바꿨습니다. 쾌적. 뭐 일단은 들어가서 어떤 게임인지 아직 알아보도록 하죠. 평상시처럼. 나 이제 불안해. 포켓몬 디지몬 게임은 공식 게임보다 표절 게임이 더 많아서. 근데 솔직히 이제 구분하기, 근데 한국어니까 모르겠다. 이거는 나중에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저도 깔아서. 진영을 선택할 수가 있네요. 아이스와 포켓몬고처럼 선택할 수 있네. 여렴 드림, 번개 스카이, 아이스 아우라. 저 파란색을 좋아하니까 아이스 아우라로 하겠습니다. 지오, 이슬이, 바람이. 이렇게 세 명이 있네요. 냉정함, 교만, 지혜. 온순함, 천진, 난만함. 열정, 활발, 장난쟁이. 주인공으로 해야죠. 코스튬도 있네? 여름. 와, 되게 잘 만들었는데. 코스프레는? 야, 이. 중국 게임인가? 아니. 코스프레에서 이게 나온다면, 모르겠다. 야, 아이언맨 멋있는데? 파이리 아이언맨이 멋있네. 마스터 생성. 자, 빨리 해보죠. 잘하십니다. 게임 잘하시고요. 인간과, 야, 뭐야, 이거.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퀄 좋은데? 조이 언니. 퀄이 굉장히 좋은데?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키드 박사. 이거 한글화 돼 있는데 오키드 박사라고 하네. 원래 오키드 박사인가? 오박사라고만 들어서. 난 사실 오박사 이름 뭔지 모릅니다. 잠깐만요. 이게 음악이야? 일단 더빙이 돼 있어요. 더빙이 돼 있지만 뭔가 불안하니까 꺼놓겠습니다. 피션이 자를 데려다 줄 것이야. 조심해서 다녀올게. 일본 음성인 것 같네요. 검은색 뮤츠. 전 뮤츠 압니다. 1세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소멸시킬 거야. 꼬리는 약간. 야, 되게 잘 만들었는데? 야, 왜 이렇게 잘 만들었냐? 우선 저는 이게 정식 게임인지 표절 게임인지 모르기 때문에 딱히 뭐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턴제 게임이랑 약간 다르게 가상키를 쓰도록 하죠. 저는 이제 애플레이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모바일 게임을 PC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게임 하시려면은 모바일로. 나 어디 갔죠, 그거? 이동? 아, 여기 있군요. 하도 오랜만에 해서.
들어오셔야 할 겁니다. 될까? 나 이거 좀 약간 조작감이 나랑 안 맞던데? 이렇게 이제 움직여서 스킬을 쓰면서 캐릭터도 예쁘게 나왔네요. 진행을 하는 게임이라고 해요. 공격 버튼을 사용해서 상대를 해보세요. 루카리오가 해줄 겁니다. 아니네, 내가 해야 되네? 자, 잠깐만, 소리를 듣죠? 괜찮겠지 뭐. 안되면 유튜브 안 올라갑니다. 음모나 조건 걸리면은. 내가 이게 불안한 게 보통 이게 공식 게임들 음원이 약간 다르거든요. 이동 스킬 사용해서 에너지를 피하세요. 이게 이동 스킬이야? 이렇게 파워풀하게 이동해? 제가 잘 싸우는데? 나 제 무적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아니군요. 아 이렇게? 야 되게 화려하다. 나는 근데 맞는 것 같지가 않아. 야, 파이리도 못 이기면 얘는 존재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거 내가 좀 설정 좀 하고 들어가야겠다. Q랑 E 저장. 야 신기하다. 이렇게 게임이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이제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된다는 게. 와, 제가 한창 모바일 게임을 많이 했을 때가 이제 리듬스타 1? 그거 나올 때였는데. 야 이렇게 이 정도란 말이야? 마을로 돌아가기. 다크뮤츠. 다크뮤츠가 최종 보스 아니에요? 레오 플러스인데 그냥? 레오가 제일 좋은 거야? 슈퍼레오 그런 거 없고? 저희가 선물을 줄 거예요. 가챠. 나 파이리 있으니까. 근데 파이리를 그냥 고정인가 보다. 다른 애들 딱히 그런 게 없네. 한 개 더 돈. 신규 포켓몬 장비가 있으면 가방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일괄 장비. 이거 중국 게임 냄새가 살짝 나는데? 야, 안녕히 가시고요. 아, 야, 되게 근데 중국 게임 냄새가 나는데 얼굴에서? 난 얘네 대사는 딱히 듣고 싶지 않으니까. 무사시 코지로 함께 가요. 고양이 귀엽네요. 무는 거 있다. 무는 거 한번 써보자. 뭐야 왜 이렇게 쎄. 아 데미지가 이게 뮤츠가 더 센가 보구나. 얘는 F로 합시다. Q. 만화 같은 개념이 없어요. 보다시피 지금은 따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막 풀되는 거 쓰면 되겠네요. 아기자기하고 좋네. 데미지가 170 내외로 해서 3번. 토템도 있어. 아 퀄이 너무 좋으니까 당황스러운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가 나왔다 그래서 그냥 들어온 건데 당황스럽게 하네 사람. 아 디지몬도 이렇게 만들어줘. 2019년에 새로 나온다 그랬나? 아 수령님이다. 아 물인데?
야 이거 기본적으로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훨씬 센데? 이건 이동기? 기술만 써도 되겠다? 저 평타 데미지가 67밖에 안 들어가니까 기술 쓰는 게 나은 거 같은데? 마틸 넣을까 그냥? 죽으면서 돈 떨어지는 거 봐라. 준서에게 보고해라. 아 음량이 너무 작아요. 노래가 너무 커요. 노래가 음량을 씹었어 음성을. 전투력 580, 미수령, 퀘스트 클래스 보상을 받아보세요. 최강의 트레이너 있다. 어. 이거 중국 게임인 것 같죠? 그런 것 같죠? 최강의 트레이너가 나오는 순간부터 딱 느낌이 오는데? 뭔가 음성도 약간 이제 피부색도 좀 하얗고 중국 게임이 피부색이 좀 하얗거든요. 거의 뭐 이제 중국 게임 박사학위 따도 되겠어. 아 뭐야 징그럽게 저거. 아이 극혐이야. 야 되게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아기자기하고 괜찮네. 아 쟤는 뭔데 또 안 맞아요. 아 그 아니죠. 모아서 쏘고 모아서 쏘고. 아 애매하게 나오는 거 봐라. 엘리트야? 어디 엘리트 얼마나 센지 보자고. 엘리트는 다 죽어야지. 어디서 로켓탄 팀이 수정기지 근처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정, 어, 파일럿도 있네. 아, 뭔가 얘네 로켓탄은 훨씬 더 약간 어디서 들어본 듯한 느낌이다. 이게 뭐야, 이거. 아, 이게 뭡니까? 지키는 거. 제일 노잼입니다. 다행히 내가 때리는 건 안 들어가네요. 아, 뭐야. 계속 나오겠지. 아, 약간 마음에 안 드는데. 파일럿 지키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 난 항상 느끼는데 뭐 지키고 하는 게 제일 싫어. 되게 잘 만들었다 신기한 게. 이거 잠깐만 여기서 본고장 나온 거 같은데? 어머 세상에 이거 이렇게 많아. 예, 노키네 저렇게 병력이 많았어요? 나오기가 엘리트였어? 대화할 줄 알면은 엘리트지 뭐. 원래 회화가 되면 엘리트거든요. 아, 구수하다. 무슨 냄새지? 플래시 루카리오 강철의 의지 파도의 흑화단 생물. 신규 스킬이 해제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스킬이 기본적으로 4개가량 되네요. 일반적으로 게임이 액티브 스킬 2개, 패시브 스킬 2개 정도로 되어있는데 게임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제 한 마리를 내가 이동시키면 싸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뉘어있나 봅니다. 아무래도 이런 식 게임이다 보니까 뭐 6마리를 다 보고 그러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올릴까? 나 이거 올릴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역시 불을 쏴야지 파이리는. 뭘로 올리는 거야 근데? 아 돈이구나. 돈이 최고지 세상은. 다 올려. 이것도 아 발사네 이거는. 상세 정보.
만약 동료에서 여섯 마리를 다 꺼내서 막 같이 싸우면서 끌고 다니는 거면은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기능이 아직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안 되나 보죠. 포획도 있네? 어디로 가면 되지? 이게 문제야.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 뭔? 이게 갈 때마다 대중교통으로 가는구나. 신기하네, 얘. 돼지파괴 죽음의 역주. 그냥 이런 거다 들어가네, 데미지. 뭐 상성 그런 거 없나 보다. 상성이 있으면 이런 데 뜨잖아요, 보통. 이제 그래프로 해서 화살표 방향으로. 뭐 그런 거 없어 보이는데? 다 모아서 한꺼번에 잡아야겠다. 또 없네. 그렇지. 야, 이런 애가 나와. 뿔카노 같은 게 나와? 되게 뿔카노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다, 뭔가? 선이 좀 굵어서 그런가? 다른 디자인보다 훨씬 예쁜 것 같은데? 근데 이거 뭐 회피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너무 세서 캐릭터가. 훈련시켜주세요. 난 좋지. 피아노는 귀찮거든요. 정말 다행이야. 숲에서 한 마리 포획을 하자. 포획을 할 수가 있답니다. 일반 포획. 너무 근데 잘 만들었다. 당황스럽다. 나 오늘 하루만 하고 삭제할 거긴 한데. 열어보세요. 피추. 오. 피추 쓸래. 피추가 지나가면 피카츄 되죠? 된 거요? 뭐라고 옹알대는 거냐? 웅이도 있어. 아, 우리 동네구나. 아, 잠깐만. 이거 너무 퀄이 좋은데? 당황스러운데? 최강의 닌자 그림자의 흔적 물수리검으로 모든 적을 쓰러뜨려라. 피추로 바꿀래 나. 아이고 이거 아니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여, 잘 만들었다? 당황스럽다. 야 근데 여 캐리해 주네. 아 이건 이동기네 무조건. 태워버려. 뭐야 나왜 바뀌었어 왜 바뀌었어? 누구 맘대로 바꿔, 야. 아, 시간 동안만 쓸수 있구나. 되게 잘 만들었다. 당황스럽다, 나, 진짜. 쟤왜 저렇게 되냐, 피추? 리자몽 쓰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약간 드래곤 쓰는 기분이라서. 스라크. 아휴. 포켓몬 진화. 강철일제 파도 용사 완벽한 스킬. 얘로 진화하는 거야? 아, 나 퓨전 써보고 싶은데. 피카츄. 눈이 작아졌어요. 점점 작아지는 것 같다. 흠흠흠. 맵이 어디까지 다를지 궁금하다. 약간 이제 반복이 나올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류 게임이 비슷한 맵을 한 여러 번 돌고 반복이 되는데 얘는 맵마다 다르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니비도서관 이제 핑크색이네요. 불이랑 전기로 돌멩이를 잡으라고? 절대 봐주지 않을 거다. 그렇지, 봐주면 안 되지. 플래시 팬텀. 플래시 팬텀 뭐냐, 밑도 끝도 없이. 피카츄! 뭐야 이거. 데미지 왜 이렇게 세? 700이야? 잠깐만. 다시 바꿔해봐. 돌아가봐. 됐어, 돌아가봐. 데미지 700이라고? 뭔가 이상한데? 얘 왜 아무것도 안 하냐? 야! 무시하냐? 쟤 왜 이렇게 세냐? 피카츄가 엄청 센 거네. 이렇게 잠깐 소환된 애들이 엄청 센가 보다. 야, 이거 버그 걸린 거죠? 좋아. 이기면 되지. 뭐, 뭐로 가도 도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가만히 세워놓고 뭘 이겨. 첫 배치 수령하겠습니다. 택배 수령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스테이지로 가면 되나 그냥? S 플러스 팬텀 획득. S가 무슨 뜻일까? 아니 여기서 R이 등급이었잖아. 그럼 S면은 그냥 일단 슈퍼라는 건가? SR 이런 게 없고 그냥 자동전투 있네? 자동전투가 있다고? 아 저 이제 손 떼고 노가리만 가겠습니다. 리아코 있네요. 아 이런 거 보니까 포켓몬 게임 하고 싶다. 이것도 포켓몬 게임이긴 하지. 피카츄가 300딜이 들어가. 내가 뭐 안 찍어서 그런가? 피카츄가 찍혀있는 거고? 제가 누르는 거 아니면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죠. 내가 누르는 것보다 더 잘 싸우는 거 같은데? 딱딱 맞춰가면서? 야 신기하다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들었냐? 골 때리네? 야 이거 예전에 포켓몬스터 썬문이었나요? 가장 나온 게 그 울트라 썬문이 그거죠? 유튜브 연관 영상 떠서 잠깐 봤는데 좀 개인적으로 2000년대 중반쯤에 나올 만한 게임이다. 그래픽적으로 그런 생각 솔직히 했거든요. 게임성 그런 거 다시 쳐두고 나는 그 게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기기적인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 보니까 약간 좀 쎄한데? 이게 만약에 진짜 중국 표절 게임이면은 좀 곤란하지. 포켓몬 일괄 장비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려. 해봐. 파일이 진화시키는 것까지만 보고 끊으려고 그랬는데 피카츄가 진화해버렸어. 뭐야 저 뮤츠 있네? 소드 타고 다닌다. 맵이 되게 작다. 근데 이동하는 맵이 새로운 맵으로 넘어갔는데 그쵸 저게 이제 메인 맵인 것 같은데 다른 지역으로 뛰고 그러지 않네. 하긴 뭐 지하철이 있는데 대중교통이 있는데 관장님 다른 데 있으면은 이슬이 있을 거야. 이슬이 어디 가서 만나면 되지? 웅이가 팬텀인데 이슬이 뭘까? 자동전투죠? 노래 차분한 것 봐라. 빨라졌어. 아 맵이 이제 맵이 이제 그거네. 약간 이제 반복이네. 여기 이제 다음 맵으로 넘어가기도 했고 여기까지 한번 보죠. 자동하고 내가 직접 해서 처리를 해야겠어. 보스 나오면은 어딨어 어디 있는데 골드 보스가 재탕이면 안 되지 않냐?
그렇지. 피카츄. 피카츄는 하이파이브 안 하는 거야? 자, 뭐 여기까지 해서 하도록 하죠. 아, 뭔가 약간 중국인이 아니냐 하는 걸로 노가리만 까다 끝나는 것 같은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수작이네요. 되게 국적을 떠나서 되게 수작인 것 같고. 아, 이렇게 포획할 수 있는 거야? 던지면 포획 되는 거야? 한개 더. 오, 얘 이런 거 주네? 캔가잖아. 한개 더는 뭐 소용이 없어. 고급 포획. 독침붕. 내가 좋아하는 거 나왔네. 그러하다. 뭐 이런 게임도 있다는 거 알아본 시간이었고요. 나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 게임 함부로 뭐 말을 할 수가 없어. 표절 게임일까봐. 다음엔 조금 좀 찾아보던가 하고 할게요. 어쨌든 표절 게임 아니라면 정말 재밌게 잘 만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뭐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맵좀 끝까지 돌아볼까? 그냥 지하철 역 같아. 욕한 거 아닙니다. 역 같네요. 전철. 승차장 같네요. 아이스크림집도 있어?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다 지우야? 그 바람인가 걔는. 아, 최고의 트레이너는 바람이네. 바람이 없는데? 야, 되게 잘 만들었다. 가면은 막 말해. 너도 말해봐. 내가 예쁘다고? 이제는 아무데나 막 갖다 비비네. 뭐 어찌됐건 여기까지 하는 걸로. 다른 게임에서 뵙겠습니다. 뿅! 수고하셨어요.